월드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델 김선아입니다. 네, 오늘 가볼 곳은 쉐어하우스 땅콩이라는 곳인데요. 자동차나 자전거, 오피스까지 공유하는 이 공유경제가 대세잖아요. 이 쉐어하우스 땅콩은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서촌역 7번 출구예요. 2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 땅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우스 투어라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하우스 투어를 신청을 하시면 직원분이 함께 나와주셔서 내부를 같이 구경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 땅콩 하경석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뭔가요? 네, 이쪽은 외부 손님들 왔을 때 네. 그때 맞이할 수 있는 응접실 공간이라고 응접실 공간. 뭐 공용 공간이니까 네. 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보일러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보일러도 4대를 설치해가지고 각 방마다 아마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건조기까지 지금 장착을 해놨고요. 이 세탁기나 건조기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요금이 없나요? 비용 없습니다. 아, 그냥 네. 무료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네. 도어락이 없더라고요. 아, 이것도 좀 손잡이 같지만 일체형 도어락입니다. 어머. 네. 복도가 길게 늘어져 있고요. 방이 총 몇 개나 될까요? 총 18개 보시겠습니다. 3층은 네. 여성 전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4층은 아~ 남성 전용. 계약은 이미 90% 네.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입주 전이라서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방이 정말 많잖아요. 네. 또 방이 붙어 있는데 혹시 방음에 취약하진 않을까요? 네, 방음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벽 두께를 보시면 많이 넓죠? 네. 방음 호분제하고 그 안에 또 비닐 한 번 더 샀어요. 방음 부분에서는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말하는 부분은 아마 들어가시면 거의 안 들릴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겠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네. 들어가봐서 네. 네, 저도 옆방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란을 한번 피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들리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문 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저기 뭐라고... 아, 네네. 안 들렸어요? 네. 네, 말씀드렸었는데. 저만 얘기했는데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놀랐던 게 보통 고시원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옆호실에서 다 들리잖아요. 네. 저는 안 들렸어요. 아, 정말요? 나왔는데. 저도 못 들었거든요. 네. 와, 방음 시설이 엄청 잘 돼 있네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방을 봐야겠죠. 방마다 네. 개인 도어락 자체가 설치가 돼 있고요. 네, 개인 도어락. 네, 화장실이 있구나.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샤워할 공간 아주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죠? 오, 햇빛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네. 밝아요, 방이. 냉장고 같은 경우도 네. 냉동실. 네. 냉장실을 별도로 쓸 수 있게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옵션이 옵션이에요? 네. 옵션이 이렇게 거울도 있고요, 책상 그리고 네, 이렇게 침대도 있습니다. 네, 침대 같은 경우도 하단에 아 수납이 네. 가능한 침대군요. 네, 수납 공간을 다 잡아놨어요. 와. 기존에 안 쓰는 공간이잖아요. 이쪽에 수납 공간을 아, 이 밑에도 네, 이쪽 겨울로 아,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컨도 옵션입니다, 네, 여러분. 에어컨도 무료 옵션. 아,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옵션이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창문이 꼭 필요하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둘러봤는데요. 일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지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욕실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공용 공간인 키친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오, 이사님이 들어가고 계신데도 굉장히 넓죠? 전자레인지 두 대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인덕션이죠? 자, 이렇게. 오, 냉장고. 냉장고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 밥솥도 있어요? 네. 설마 밥솥도 옵션인가요? 네, 공용 키친룸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주민들은요. 네. 간단하게 식사라든지 취식 자체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조용조용 네. 식사를 하실 것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생,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이 네. 주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콩 생활 지침서가 저희가 별도로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땅콩 생활 지침서가 따로 있다고 네.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한가요? 방문은 가능하고 9시 이후에는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입주 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요. 단기로 잠깐 구하셔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개월부터니까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물주와 정상 계약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전입 신고 역시 가능한 보증금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임대료의 두 달치를 보증금으로 아까 금방 보신 방 같은 경우는 네. 55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되니까 네. 110만 원이 보증금. 그러니까 110만 원이래요, 여러분. 110만 원이고 월세는 55만 원. 네. 스프링클러도 있었잖아요, 아까. 근데 연기 감지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CCTV는 있을까요? 네, CCTV도 있습니다. 이제 입주자들이 다 모이게 되면 네. 같이 상의하에 CCTV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우리 쉐어하우스 땅콩만의 어떤 특별한 서비스? 특장점이 있을까요? 청소적인 부분은 주 3회 네. 청소를 진행해드려요. 화장실부터 방 청소까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월드전람 같은 경우는 뭐 네.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창업 박람회고요. 평내점이나 네. 2호점, 3호점까지 현재 8월 달에 진행한 그 코엑스 박람회에서 유치된 분들이에요. 그렇게 또 인연이 됐고 이제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공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세팅해서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도 다 해주시고 설명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쉐어하우스 땅콩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쉐어하우스를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체험해본 거는 또 처음이라서요. 혹시 쉐어하우스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하우스 투어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 직원분과 함께 내부를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 점주님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쉐어하우스 땅콩은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고 공실 위험도 낮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유행을 타지 않는 주거 아이템입니다. 의식주 중에 이 주거 아이템이잖아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1인 가구에 아주 적합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본사에서 대부분 기본적인 거는 관리를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곧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치동 세택에서 제5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세택